인사드리겠습니다. 강동훈입니다. 앞서 세 분 말씀을 정말 무겁게 경청했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때 양민학살, 이것은 정말 반드시 규명과 명예회복 필요한 건데, 제가 19대 국회에서 무던히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이 새누리당 정권과 집권 여당 의원들의 그 성의 없는 비협조로 인해서 이루지 못했고, 또 아까 세월호 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에 오셔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셨을 때 유일하게 남성 의원으로서는 제가 최초로 단식에 동참하면서 아픔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유 의사님께서는 페북으로 저에게 내용을 여러 번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만들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그 박씨 일가의 적폐를 완전히 드러내버려야 되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박정희의 그 유령 같은 그 존재를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친일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리고 유신의 그 잔담과 뿌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가 장래, 우리 민족의 앞날은 저는 밝지 않다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 파면 이후에 이제 대선이 뭐 5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적폐청산, 친일청산과 유신잔당 척결, 이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근대사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박근혜가 파면하니까 바로 변화가 있었던 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가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4대강의 고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때문에 그동안의 세월호는 3년여 동안 바닷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뭐 그냥 삼척동자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양을 시도해서 그냥 이틀 만에 딱 올라와 버렸는데 어떻게 3년 동안 그것을 바닷속에다가 수장을 시킬 수 있는가. 새누리당에서는 그랬잖아요. 특히 김진태 같은 사람은 세월호를, 그리고 지금도 수장되어 있는 9명을 가슴에 담자, 가슴에 묻자. 그냥 인양 안고 그냥 수장시켜놓고 계속 가자는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월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왔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유병언니도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때 제가 정확히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유병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시신은 가짜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의 박근혜까지의 그 대통령들의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보고 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굴절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방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사실은 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까지는 그분들의 개인적 족적을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난두셨지만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하셨지만 김구 선생님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 해방정국의 대한민국 건국을 해서 정치권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세력들은 독립운동 세대였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모든 국정을 꾸려갈 수 있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킨 게 아니라 친일파들을 모조리 장관, 차관부터 일선에 있는 순사, 면서위까지도 친일 세력들을 배치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친일의 뿌리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오고 있다. 지금 해방된 지 올해가 73년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친일파들이 73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건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910년에 우리가 을사독약으로 인해서 일제에 우리 국권을 빼앗겼던 그 시절부터 일본이 지배했던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제 36년 플러스 해방 이후에 72년 그래서 올해까지 정확히 한 112년인가요? 일제가 지금도 지배할 수밖에 없고 일제가 지배해왔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공화국으로 들어와서 박정희,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여기까지는 어떤 세력들이냐? 잘 아시잖아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광주 시민을 학살을 해서 정권을 잡은 소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부 쿠데타 세력이었습니다. 정치를 총칼로 휘어잡은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정치 일선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랬다가 소위 말해서 독재 타독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부르짖으면서 육시방쟁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민주화의 운동 주축이 됐던 그런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같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독재 세력들의 야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그런 케이스지만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민주화운동 세력이다. 자, 그러면 민주화운동 세력의 이후에 정권을 담당해야 될 지도자는 어느 세력이 돼야 옳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글로벌화하는 시대니까 세계화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강국, IT 강국으로서의 1등 국가로 만들려면 훨씬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당선됐던 이명박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박근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친일의 혈통들이고 유신 잔당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거의 50년 뒤로 후퇴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오늘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명박 당선돼가지고 맨 먼저 터진 게 쇠고기 수입 파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촛불 시위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젊은 가정주부가 아이를 유모차에 이끌고 거리로 나와. 그래서 이명박은 광화문 앞에다가 명박산성, 소위 경찰차로 성벽을 쌓아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청와대 뒷산 백암산에서 광화문을 내려다보면서 그때 작심을 하고 구상을 했던 것이 영구집권 계획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신복 원세훈이를 국정원장으로 앉혀가지고 그 원세훈이는 서울시청 7급 공채 공무원 출신이고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할 때 청계천 사업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이명박 눈에 쑥 들어가는 사람. 이명박이가 집권하자마자 행자부 장관 시킨 뒤에 바로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나라를 공작정치로 몰고 간 거예요.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 만들어가지고 종편 만들고 그래서 언론을 장악시켜가지고 우리 국민을 우민화하고 원세훈이는 국정원장 가자마자 바로 첫 번째 작업을 한 게 국정원에 소위 댓글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론 조작하는 팀들을 만들고 사이버 사령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댓글 부대 만들고 또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사찰팀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하고 대포폰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이래가지고 온갖 소위 말하면 공작정치를 들어가면서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계획을 수립을 했다. 이것은 뭐 그 시대에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4대강 엉터리 같은 4대강 만들어서 우리 혈세를 낭비하고 그게 24조라고 한 거래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 자원 개발이었습니다. 이명박은 정권을 잡자마자 우리 외교부의 모든 나라의 그 공관을 외교 라인에서 말하자면 자원 외교 공관이다. 이렇게 해서 112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이명박이 형 여기를 특사로 내보내고 제가 그 당시에 연해주에 러시아 연해주에 있었는데 우리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 총영사관인데 거기도 자원외교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큰 45조 정도를 지금 꼬라박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해외자원개발법에 보면 해외자원이란 정의를 해놨습니다. 해외자원이란 뭐냐? 석유, 가스, 광물, 그 다음에 원목입니다. 여기서 원목은 현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만 지하자원인 가스나 석유나 광물은 시출을 해서 경제성을 찾아내면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해서 전부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자원개발법에 보면 우리 한국 기업이 해외에 자원을 캐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때
산업은행을 통해서 전부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출을 했는데 석유가 안 나왔다. 가스가 안 나왔다. 그럼 회사는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출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는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융자금을 탕감해 주도록 그랬어요. 탕감해 주도록. 그러니까 이게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기업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엄청난 국부 유출을 시키고 예산을 탕진했다. 이제 박근혜가 쓰러졌으니까 이제는 이명박까지 구속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명박이가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해놓고 차기 정권 반드시 새누리당에서 집권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여놓은 게 소위 말하면 선거를 관권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국정원과 행자부, 경찰청, 보훈처 그리고 국세청, 경찰청, 정부의 7개 기관이 소위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해요. 이거 뭐 잘 아시잖아요. 원세훈이 법정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에 갔는데 대법에서는 또 거꾸로 원심 파괴해가지고 고법에다 내려보내는데 이게 지금 2년이 다 돼도 고법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관권 선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개표 조작을 했다 이런 개표 조작한 것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이 내용들이 이 국민 속에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언론에서만 이것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제가 2014년 10월 13일 날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본질은 보도하지 않고 강동원이가 잠적해버렸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국회 정문에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출입문 그리고 국회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에 CCTV가 다 있는데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공문을 받습니다. 다만 종편을 비롯한 일부 구질구질한 언론들은 제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잠적해버렸다고 이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제가 좀 황당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이 개표 조작을 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이가 아까 얘기한 4대강과 해외 자원 개발에 우리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것 말고도 정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어쩌면 자유당 이승만 3.15 부정선거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그런 선거를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그야말로 가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대통령 행세를 4년간 해오다가 국민의 힘으로 파면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명박이가 과연 왜 이렇게 했는가. 사실은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제 국정원의 이 김하영 댓글요. 이 사건 터지고 뭐 하여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급기야 선거가 끝나고 열흘 만에 서울시민 2천여 명이 선거인단, 선거 소송인단을 구성해가지고 소위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2013년 1월 3일 날 제기했습니다. 지금요, 4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도 지금도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심리를 안고 있어요.
박근혜가 그동안의 대법원장을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 삼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불러서 독대를 하고 또 최순실 그 태블릿 PC 내용을 보면 박근혜가 당선자 시절에 대법원장을 만납니다. 그 만나러 갔는데 말씀 자료를 최순실과 또 검토하고요. 그 대통령이 왜 대법원장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서 공갈쳐야 되니까.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는 대법원장을 계속 사찰하고 심지어 뭐 등산 가는 것까지도 다 사찰하고 이거 다 밝혀졌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새누리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들 중에서 부정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의혹이 짙은 사례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2011년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궐선거 때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초반부터 이기고 있었어요. 자정 무렵에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한명숙 당시 후보와 당의 수뇌부가 소위 말하면 섀도우 캐비넷을 연 겁니다. 서울시의 정무부지사는 누구를 임명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자정무렵 갔는데 이때부터 일은 벌어집니다. 뭐냐? 새누리당이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서초, 영등포, 용산 이런 쪽에서 개표가 중단됩니다. 민주당선 다 이겼다고 청춘을 다 가버려요. 참관인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새벽 3시부터 그쪽 5개 지역에 투표함이 열리면서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새벽에 한명숙 씨가 져버리는 이런 거. 이건 그 당시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선 또 함구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또 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날 있었던 19대 총선 때 6시에 딱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어요. 출구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출구조사 내용을 보면 새누리가 127 아니 새누리가 85, 민주당이 94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출구조사에서는 9석을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합지역이 60개로 나옵니다. 경합지역.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우세지역과 열세지역, 우세지역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것을 비교했을 때 60개의 경합지역도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우리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개 지역 중에서 새누리가 42석이 당선되어버립니다. 민주당은 12개밖에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새누리당에서 이겨버려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조작을 했던 그런 사례와 비교할 때 또 아까 서울시장 개표 과정에서 강남 서초를 비롯한 5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조작 의혹을 비교해 볼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했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있었는지 이것이 아주 국민들의 아주 궁금증 중에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두
분노를 부릅뜨고 표를 지켜가면서 민의를 그대로 받아와야 되는데, 사실은 18대 대통령 선거는요, 문재인 씨가 당시에 당선된 거예요. 근데 관권 개입과 조작에 의해서 박근혜를 가짜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다음날 바로 후보 자체가 승복을 해버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금기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 민주당이 투쟁력도 없고 야성도 없고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게 하면 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갈 협박치고 난리를 칩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벌떼처럼 덤비고, 그래서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딱 엮어버리고, 그것뿐 아니죠. 거기다가 그냥 조중동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종편에서 그냥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멸을 할까, 제가 나름대로 그 이유를 한번 쭉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분석해놓은 그 결과가 아마 동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였어요. 지금 민주당의 소위 중진, 당의 지도자 이분들은 지금 국회의원 대개 4선, 5선, 그 이상 6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오랫도록 근 20년 넘게, 근 30년 가까이 현역으로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 하면서 왜 저렇게 야당으로서의 그 투쟁력이 없고 민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가 알아보니까, 2000년도 16대 때 국회에 처음에 당선된 분들 보십시오. 16, 17, 18, 19, 20, 20대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5선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어느 때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여당 때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야당을 과거에 안 해봤어요. 물 좋을 때, 소위 말하면 단물만 빨아먹었던 여당 시절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쭉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회의원 3선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야당을 하려니까 여당 때 했던 그 체질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야당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였다. 그래서 저렇게 야당이 정말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우라통 터지는 그런 일이었다. 자, 지금 보세요. 18대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요. 아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7개 기관에서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요, 헌법 위반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아, 옛날 같으면 사형감이에요, 전부. 거기다가요, 새누리당에서는 시발단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군 알바단, 시발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말하자면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했어요. 이 시발단의 가장 머리, 이 사람은 구속돼가지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받았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이 선거의 개입은 이것은요, 우리 헌법으로 치면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예요. 그리고
국기문란죄죠. 이런 것들을 당사자인 야당에서 일체 함구해버리고, 말하자면 당 내에서 몇 사람이 떠들어도 오히려 그것을 무마시켜버리고 덮어버리고. 아, 제가 국회에서 얘기하니까 강동원 얘기는 비상식적이다, 상식적이지 못했다, 우리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최소한도 국회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만, 그때만이라도 말하자면 우리 당에서,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었더라면 박근혜 국정농단 이것은 막았지 않겠습니까?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은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렸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지단에서 박창신 신부는 대놓고 부정선거였다, 박근혜는 가짜다, 박근혜는 퇴진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참다 못한 우리 시민은 서울역 앞에서 분신 자살까지 했고, 그리고 시민 2,000명이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대부분에 제기했고, 이런데도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정말 통탄할 일이었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의 정치 상황에 있어서 뭐 어느 한 개인을 놓고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온다면은 이 대선 전국에서 제가 상당히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선거법 위반에 또 저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은 대우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바르게 정치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 50여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번만큼은 뭐 하여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되리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 19대 대통령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인수위원회도 없어요. 5월 9일 날 선거 결과 나오면 5월 10일 날 취임합니다. 바로 가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종편 언론이죠. 그 다음에 국정원, 여기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정부 부처가 하나 있어요. 그건 어디냐? 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우리 국민에게 끼쳤던 적폐는 국정원 못지않습니다. 지금 보훈처장 박승춘, 이 사람은요 이명박 때 임명한 사람입니다. 군 출신이죠. 이명박 때 임명을 한 사람인데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보훈처장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든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줬는데 나를 목치려고 하느냐. 제가 듣는 정보로는 아주 강력하게 대들고 저항했어요. 그래서 목을 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보훈처장을 하고 있어요. 그 보훈처장 하면서 뭘 했습니까? 선거 때 적폐 이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놨고요. 광주 5.18 행사 때
무슨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죠?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말라고 하고요. 온갖 악행은 다 했어요. 이것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별로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보훈처, 정말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친일 청산과 유신 척결입니다. 저는 여기서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친일은 일제가 우리 강점기 때 36년, 정확히 보면 36년 7개월이지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환경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부역을 한 것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제의 충성맹세를 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뿌리 뽑아야 될 대상입니다. 박정희는 잘 아시잖아요. 만주 군관학교 졸업하고 일본 육사를 나와가지고 일본군 장교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았죠. 일본 육사 시험 볼 때는 혈서로 천황께 충성맹세를 하고 그래서 소위 임관되고 만주에서 소위 팔로군 소탕 하는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팔로군은 중국 독립군과 우리 한국 독립군이 같이 혼재된 그런 편제였는데 박정희의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와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일본인이 쓴 자서를 보면요. 박정희는 평소에 말이 없었다. 과묵했다. 그런데 조선인 독립군을 소탕한다 라고 하면은 요시, 일본말로 요시 좋다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앞장섰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해방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 군으로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경비대에 들어와가지고 여순 반란사 끝났을 때 그 당시에 군부 내에 남로당 수교로 체포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 검찰이 사형 구형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구출해준 박정희를 구출해준 사람이 또 누구냐? 역시 친일파 백선엽이가 구출해지 않습니까? 백선엽이가 그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장 하고 있을 때 박정희를 불러다 놓고 야, 너 군부 내에 네 남로당 전부 제보해. 그러면 살려주겠어.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군부 내에 있는 남로당 명단을 전부 제보해주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백선엽이가 그래서 구제해줘가지고 나중에 말하자면 군무원으로 다시 자기 밑으로 데려다 놨다가 나중에 소령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이 박정희는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때는 친일을 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인민군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친일을 했을 때는요 소위 말하면 공비란 말 말씀하시죠. 공비, 우리가 뭐 국외에서 무장공비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친일파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공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나중에 정권 잡고 나서 무장공비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우리 양민들을 공비다. 이렇게 불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박정희가 이렇게 친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반공주의자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소위 철권 통치 속으로 몰고 간
그래서 그때부터 좌우지간 이 이승만 정부가 살려놓은 친일파들이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일제 36년 동안에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고 민족을 배신했던 그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10월 유신을 통해 가지고 또 유신 잔당들이 지금 봐보세요. 박근혜 이 뭐 이 저 주변에 7인회다 11인회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7인회 11인회 이분들이 전부 나이 많은 과거에 박정희한테 충성했던 올드보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과 박정희가 정권, 박근혜가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모든 사회적 구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순실이까지 국정을 농단해버리는 이런 참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친일 척결과 그 다음에 유신 잔당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의 물꼬를 다시 터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재거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로 성큼 갈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한다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하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적폐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리고 부정부패 추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정부패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공직자 부정부패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지금 들통난 공직자들의 소위 생계형 부정비리 이게 지금 국방부 어떻게 그냥 방위산업 방산업체에서 말하자면 이 생계형 그 국방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계형 비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지키는 이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도입하는데 이 돈 빼먹고 부정하는 놈들은 이건 총살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데는 반드시 뭐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감사원이 제자리에 바로 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독립된 기구예요. 미국 같은 데는 미 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개 입법이나 행정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이러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모든 통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 사업을 수립하고 물론 국회에 예산 심사를 거치지만은 그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자체에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정부 중앙부처, 각 지방 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 모두가 자체에 말하자면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자체감사가 있어요. 자체감사. 그럼 그 자체감사 요원들은 전부 자체의 기관장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감사 부서를 만들고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의 권력기관은 공공기관은 감사 자체를 감사원에서 직접 내려보낸 감사원의
직원들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거기도 상주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그런다면은 서울시청의 감사 담당관들이 시장에 임명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감사원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거기 가서 상주를 하고 매일매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 돼. 그래야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감사 직렬제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요. 지금 황찬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제후 구실을 해야 돼요. 지금 국회가 권력의 신여가 되어버렸고 과거에 다. 지금도 그 신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국회의 자체 기능들이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집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더불어서 여기에 어떤 일이 더 추가로 돼야 되냐면은 국회 밑에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소위 도의회, 시, 군의회가 있어요. 여기에 의회 사무처가 있잖아요. 국회 사무처듯이 각 지방정부에 의회 사무처가 있는데 이 의회 사무처의 사무처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자치단체 장의 부하들입니다. 거기서 임명을 하고 거기서 발령을 하고 전부 인사명령을 해요. 그러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하면 그것을 검토, 분석을 해서 정확히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무처에는 처장도 있지만 전문위원도 있고 여러 부수적인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들이 가서 해버리니까 그리고 1년 만에 또 다시 좋은 보직 받아가지고 가려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견제가 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분석해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사무처 여기도 전부 국회 직렬화 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그런 직원들이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회 직 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립해야 됩니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는 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감사 직렬제 그 다음에 의회 직렬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잡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40분 뭐 시간을 주셨습니다만은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이제 이 촛불로 인해서 우리 민중들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중의 힘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우리가 지금 출범시켜야 되는 이 막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일 청산하고 유신 잠당 척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도 바로 재가동을 시켜야 되고 지금 금강산 우리가 투자해 놓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 재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뭐 이 저 금강산이나 아니면 뭐 이 저 이 공단 문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히 지금 중국에 예속화되어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6.15 공동선언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모든 경제는 건 85%가 중국에 예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북한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어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은 국제법상으로 말하면 두 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동시에 가입했고요. 그런데 남북 간의 교류, 소위 말하면 무역으로 물건을 주고 사고 팔았을 때 이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와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해서 관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기술과 자본, 그 다음에 모든 물자들이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85%가 중국에 있던 것이 거꾸로 85%가 우리 남한 쪽으로 이렇게 선회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굉장히 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통일 비용을 절감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을 그냥 딱 단절해버리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완전히 또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우리 동북삼성을 비롯한 과거에 이제 고구려 발해 유적지, 청산리 대첩 역사 유적지 전부 한번 가봤는데 제가 이제 이 백두산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철길이 그냥 북한에서요 엄청나게 그냥 계속 빠른 속도로 났는데 공사 한참이더라고요 몇 해 전에. 그래서 저게 어디로 가는 철도냐 했더니 북한에 있는 무산 탄광과 연결 질 것이다 그래요. 무산 탄광.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개마고원 쪽에 있는 무산 탄광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철광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광물자원공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그것을 전부 우리가 캐서 우리가 가져오고 그 대금 지불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걸 100년 동안 파먹을 수 있는 권한을 북에서 팔아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나진선봉에 지금 자유항을 만들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북한에서 도만강을 넘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나진선봉은 사실은 중국의 태평양 전초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단절한 만큼 북한은 중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동북공정의 일환이고 중국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남북 문제 원상 회복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다시 한번 통일로 성큼성큼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차기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선거 이번에 잘 치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